자, 그럼 강좌를 시작할 텐데요. 총 세 가지 버전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버전은 공적인 자리에서 가볍게 버전입니다. 팀장님한테 해준다거나 뭐 어른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이거 해주고 빨리 해주고 용돈 챙긴다거나 그런 버전이고요. 자, 두 번째, 목적성을 띈 긴장성 버전입니다. 뭐 크리스마스도 오고 했으니까 뭐 기타 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목적이든지 가질 수 있겠죠. 어떤 긴장이든지 네, 그런 긴장성을 가진 버전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크리스마스에 부득이하게 기타 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낼 때 한 번쯤 연구해 볼 만한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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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이렇게 총 세 가지 버전 중에서 내 목적 혹은 내 기호, 내 취향에 맞는 버전을 하나 골라서 열심히 배우셔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큼성큼에 멋지게 연주하길 바라겠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자, 그럼 먼저 공적인 자리에서 가볍게 팀장님이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시켰을 때 대충 하기 싫은데 하고 싶은 그런 것과 크리스마스 어른들 많이 모였을 때 나 용돈 받아야지 한 명한테 만 원씩 10만 원 챙겨야지 이런 공적인 버전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에 C코드. 자, 검지손가락 1번 프렛 2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렛 5번 줄, 약지손가락 3번 프렛 5번 줄이고요. 새끼는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누른 새끼손가락이 약지 옆에 없고 이렇게 말려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 힘 많이 준 거예요. 100번, 1000번, 이제 30, 40만 번 말하고 있는 코드 잡았을 때 손가락은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손끝이 이런 거 안 돼요. 하나씩 누르는 연습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들어오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 평생 초보 되는 거예요. 평생 초보가 초보를 가르치는 세상이 와버렸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초보 하기 싫으시면 한 번에 오는 거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씩 누르지 말아라, 손끝이 나를 바라봐라, 밖에서부터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번, 1000번, 46만 번. 자, 오른손 주법, 칼립소 주법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자, 칼립소 주법은 분위기를 신나게 만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칼립소인 게 아니라 어떤 노래를 칼립소로 해라, 어떤 노래는 칼립소다, 어떤 노래는 칼립소로 연주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노래를 내가 신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먼저 칼립소를 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칼립소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해라가 아니에요.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려면 칼립소를 연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C코드 잡고 칼립소를 두 번 할게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손은 계속 흔들면서 이렇게 오른손, 오른손 계속 흔드는 과정에서 원, 투, 쓰리, 포,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은 중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도와주듯이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고요. 손목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기타 칠 때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돌아가듯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다운, 다운, 업, 그냥 내려가서 업, 다운, 업. 이것이 칼립소 한 번입니다. 그래서 총 두 번,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노래와 같이 원, 투, 쓰리, 포.
D마이너 코드, 검지손가락 1번 프렛 1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렛 3번 줄, 새끼손가락 3번 프렛 2번 줄이에요.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3번 프렛 2번 줄 D마이너 누를 때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세요. 중지손가락, 약지손가락으로 누르는 순간 앞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D마이너를 이렇게 누르셨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분명히 후회하는 시기가 오는데 아마 약지로 하고 있을 거라면 그 시기가 오지 않을 새끼로 누르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마디 D마이너 코드 칼립소 한번 둘. 자, G코드 3번 프렛 6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하나 눌러주시고요.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5번 줄 같이 눌러주시고 새끼는 1번 안 누르셔도 됩니다. 자, 칼립소. 자, F코드는 이렇게 잡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F코드는 이렇게 잡으실 수 있으면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F메이저 7코드로 잡겠습니다. C코드에서 중지랑 약지가 하나씩 내려온 검지는 1번 프렛 2번, 중지는 2번 프렛 3번, 약지는 3번 프렛 4번이에요. 새끼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이렇게 말려있으면 안됩니다. 자, 칼립소 한번. 자, G코드 칼립소 한번. 자, 네번째 마디 C와 G 똑같죠. 자, 그래서 첫번째 줄을 쭉 하면 연주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줄 C. 자, C7 코드는 새끼손가락으로 가볍게 말아서 3번 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C에서 가볍게 말아서 3번 누르면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새끼가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요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도 평생 초보로 가는 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이런 게 지름길. 기타 치면서 지름길은 잘 찾을 수 있어요. 손가락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지름길이 초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C7은 C에서 새끼손가락 3번 누른 거예요. 자, 두 번째 마디 F 그대로 내려와서. 자, 그리고 F 마이너 코드를 잡을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F 마이너 코드는 F에서 새끼손가락 2번 누르고요. 중지 떼고 검지손가락 3번 누르시면 됩니다. F 마이너 6라는 코드인데 코드 이름 어려우면 여러분들 안 하니까 F 마이너가 편하게 써놓은 거예요. F 마이너 6인데라고 말했으니까 뭐 적어놓은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겠죠. 정상으로 F 마이너 6입니다. 근데 어려우면 F 마이너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자, 세 번째 마디 C. 자, A7 코드는 C 코드에서 검지 약지를 떼버리고 중지는 누르고 있는 채로 약지가 2번 프렛 2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누르고 있는 줄은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4번, 약지손가락 2번 프렛 2번, 그리고 검지 안 누르고 새끼 안 눌렀는데 여러분들 손가락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에 안 돼요. 이런 거 편하게 있어야 돼요. 편하게. 자, D마이너 G. 그래서 두 번째 줄을 한꺼번에 하면 Well the data. 이쯤 되면 아, 저 친구가 가볍게 연주하고 있구나, 그래 잘했구나 박수 쳐주면서 분위기 좀 좋아요. 이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용돈 얼마 줘야 되나 하고 이제 이렇게 각을 잡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두 줄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쭉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끝이 났는데 뭐 어르신분들이 용돈을 안 주신다 그러면 오른손 잘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엄지를 조금 더 말아서 손을 펴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제 용돈이 들어오실 거고요. 아마 이제 팀장님은 박수 한번 쳐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목적을 띈 긴장성 버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 기타를 들고 뭐 어떤 목적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알려드릴게요.